블박차 비보 좌회전할 거예요. 잠시 후에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집니다. 보겠습니다. 네. 어떤 사고인가요? 여기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옵니다. 이렇게 오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고. 풀박차는 신호 바뀌자마자 이쪽에 차들 아직 안 오니까 얼른 먼저 좌회전하려고. 비보 좌회전하려고. 그러다가 네. 어떻습니까? 아, 오토바이 난 직진이야. 블박차는 좌회전이야. 그래서 좌회전차 70%야. 70대 30이야.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근데 오토바이도 중앙선 넘어왔잖아. 너 엄청 빨리 왔잖아. 그랬더니 지금 60대 40까지 해준답니다. 받아들여야 될까요? 자, 투표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블박차 70, 오토바이 30이었는데 60대 40까지는 내려왔어요. 7대 3이다, 6대 4다, 5대 5다,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. 투표 시작. 7대 3, 10%. 60대 40, 28%. 50대 50, 34%.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, 28%. 둘다 잘못된 만남이죠. 블박차는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죠. 지금 맞은편에 차들이 이제 출발할 거잖아요.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면서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. 아이고, 위험하잖아요. 이 오토바이가 없어도 여기 있는 차가 1차로 있던 차가 빨리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. 근데 오토바이는 왜 옆으로 넘어온대요? 저기 옆으로 넘어오죠? 예. 아, 그래도 신호바퀴, 여기 횡단보도쯤에 있을 때 신호바퀴가 이렇게 오네요. 이런 거를 한 오래전에 90년대 초반에 김건모라는 가수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.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? 50대 50에서 과연 누가 더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